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자투리 재료 이용해서 오징어 콩나물찜 맛있게 해드릴게요. 지켜봐 주세요. 오징어 작은 거한 마리 하고 냉동실에 오징어 머리 남아 있는 거 이용해서 오늘 오징어 콩나물찜 할 건데요. 오징어는 살짝 데쳐두었습니다. 냉장고에 조금씩 남아있는 콩나물하고 미나리 이용해가지고 양파하고 청양고추, 고추하고 대파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손질해 두었습니다. 찜에 들어갈 재료 소개할게요. 두반장하고 마늘, 새우가루,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, 고춧가루 한 스푼하고 전분가루 필요하고요. 참기름 통깨 식용유 있으면 되겠습니다. 전분가루 한 스푼 물을 넣고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. 찜에는 전분가루가 들어가야 됩니다. 오징어 손질해줍니다. 오징어는 3분의 2 정도만 익도록 데쳤거든요. 콩나물 넣고 또 같이 넣고 익혀야 되니까 너무 많이 익히면 딱딱해지거든요. 처음부터. 이렇게 오징어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오징어 다리입니다. 양파 작은 거한개 썰어주세요. 미나리 한 줌입니다. 미나리 없으신 분들은 깻잎 사용하시면 됩니다. 대파는 길쭉하게 썰어주세요. 길쭉하게 하면은 요리가 고급져 보이거든요. 청양고추하고 홍고추도 한개 썰어줍니다. 재료 준비 완성입니다. 시작해 볼게요. 먼저 마늘을 볶아줍니다. 마늘 한 스푼 넣고 볶아줍니다. 마늘 살짝 볶아주면 여기에 양파 넣어줄게요. 양파 넣고 볶다가 콩나물을 넣어줍니다. 콩나물은 중불로 해서 살짝 볶아줍니다. 콩나물은 금방 숨이 죽거든요. 콩나물이 3분의 2 정도 익히면 여기에 오징어 다 넣어줄게요. 여기에 새우가루 한 스푼 넣어줍니다. 그리고 두반장이라고 중국 장류인데 요거에 들어가면은 다른 간 특별히 할 필요 없습니다. 여기에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하고 고춧가루 한 스푼하고 섞었는데 요거 넣어줍니다. 잘 섞어주세요. 여기에 전분물을 살짝 부어줍니다. 한꺼번에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말고 농도 조절하시면 됩니다. 잘 섞어주세요. 여기에 미나리하고 파하고 고추하고 썰은 거다 넣어주세요. 잘 섞어줍니다. 맛있겠어요. 맛있겠죠? 잘 섞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참기름 둘러주고 통깨 넣어줄게요. 자, 부산아지매표. 오징어 콩나물찜이 완성입니다. 한 접시 맛있게 담아내도록 할게요. 국물이 하나도 없이 잘 되었어요. 자, 여러분들도 냉장고에 있는 자투리 재료들 이용해서 맛있게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